안녕하세요. 한글정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우리말 바로 쓰기 시간에는 며칠과 몇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살펴본다는 의미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외우시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. 며칠과 몇일은 혼동돼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. 오로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며칠 한 단어입니다. 1988년 이 맞춤법 개정안 전에는 몇 일과 며칠을 구분하여 사용하였습니다. 몇 날, 몇 월, 몇 일, 뭐 이렇게 다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몇 날, 몇 월, 며칠. 수능이 며칠 남았느냐? 며칠 동안 굶었어. 오로지 쓰이는 말은 며칠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몇 일이라고 쓰여 있는 건다 틀린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어떤 때는 뭘 쓰고 이것이 아니고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. 며칠은 며칠만이 쓰인다. 몇 일은 없다. 며칠은 며칠이다. 하나만 기억하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여러분들과 생각해본 우리말 바로 쓰기 며칠. 하나만 있는 거 기억하시고 잘 사용하세요.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